네, 잔매거진 겨울방학 특집 청년 힐링 프로젝트 젊음이 스토리다 시간입니다. 네, 이 청춘의 또 다른 말은 젊음이고 젊음이 스토리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바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젊음으로 똘똘 뭉친 청년들의 상상 이상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생생한 청춘 스토리를 여러분들 들으시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은 그림과 여행을 사랑하는 청년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365 아트로드의 주인공 김 물길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 정말 예쁩니다.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먼저 해주실까요? 아, 예. 저는 제 이름처럼 사는 것이 목표인 김물길이고요. 365 아트로드라는 프로젝트로 한 22개월간 세계 일주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독특한 또 이력을 갖고 있는 독특한 주인공을 오늘 함께 하게 됐는데요. 그 휴학을 했다가 학교에 재적기를 당해서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총 여행한 기간이 어느 정도였죠? 총 기간이 22개월이었는데요. 예. 사실 처음에 출발할 때 1년을 잡고 갔었어요. 예. 게다가 여행이 길어지면서 아, 너 재적 기간이 딱 걸리더라고요. 네.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여행을 더 하겠다. 지금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적을 받고 여행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대단한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365 아트로드라고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여행이었는지 그리고 뭘 위해서 시작했던 건지부터 차근차근 한번 들어볼게요. 아, 예. 제가 이제 신입생 들어오면서 해외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세계 각기 다른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신세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여행을 해야겠다 하다가 정말 제가 사랑하는 그림을 가지고 함께 여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세워서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언제 처음 떠난 거예요? 재작년. 야, 2011년 12월 12일에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비용은 스스로 좀 충당을 했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충당했던 방법도 좀 궁금하고 몇 개국을 돌아다닌 건가요? 한 약 3년간 돈을 모았고요. 네.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미술 실기 강사 그리고 소득은 없었지만 펀드도 시도를 해봤고요. 그리고 디자인 의류 회사 인턴도 해봤고 벽화나 디자인 외주 같은 걸 쉬지 않고 일을 해서 한 2,500만 원 정도의 돈을 모아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돈이 조금 2,500이면 충분히 여유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혼자서 긴 여행을 떠나려면 아껴야 되는 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택시 타고 다닐 수는 없었을 테고 어떤 노력들을 했었나요? 현지인의 집에서 묵는다는 풍요로운 여행이 아니었어서 그 히치하이킹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차 이렇게 잡는 그 길거리에서 히치하이킹으로 차를 잡아서 이동을 했고 또 이제 남미는 교통비가 너무 비싸서 특히 좀 위험하다고 했는데 히치하이킹으로 여행을 오래 했고 숙박비도 되게 큰 비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그래서 이제 현지인의 집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답장을 받으면 그 집에 가서 묵기도 하고 카우치 서핑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사용해서 숙박을 해결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혼자 떠낸 여행이긴 하지만 나름의 어떤 규칙이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어떤 규칙들이 있었나요? 우선 여행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재료는 100% 현지 조달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로 그림을 억지로 그리지 않는다였습니다. 억지로 그렇군요. 그리지 않는다. 우러나서 그려야 된다. 네, 그렇죠.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린 우리 365 아트로드의 주인공 김물길 양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나라를 갔다 왔는지 숫자로 좀 먼저 얘기를 들어볼까요? 46개국 정도 갔다 왔어요. 그러면 짐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뒤에다 큰 배낭을 하나 메고 앞에 작은 배낭을 메서 한 25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루트를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볼까요? 어느 나라를 갔는지? 전체 다 모든 나라요? 46개국 세볼게요. 시작은 아시아부터 해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을 돌고요. 인도, 네팔.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남아프리카로 갔고요.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탄자니아. 순서를 정확히 할 필요는 없어요. 케냐, 마다가스카르.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중동을 하고 유럽을 돈 후에 남미에서 한 5개월 정도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 있다가 이제 미국을 마지막으로 한국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총 그러면 한 1년? 2년?
22개월. 22개월. 그러니까 2년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사진이 나갔어요, 영상으로. 아, 네. 예,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인가요? 네, 전부 제가 다 사진 찍고. 정말 아름답네요. 그렇군요. 예,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365 아트로드를 시작하게 됐는지 굉장히 좀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네요. 아, 예, 제가 처음에 외국 해외여행 경험이 없었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예, 네. 대학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배낭여행을 시작한 게 학교에 장학금 제도가 있으면서 해외 네. 봉사 프로그램에 무료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고, 아, 이걸 해야겠다. 네.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장학 프로그램을 계속 시도를 해보면서, 아, 외국이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해외라는 세상에 눈을 떴고요. 자연스럽게.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림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렇다면 그 22개월 기간 동안 네. 365 아트로드를 통해서 몇 개의 작품을 탄생시켰어요? 초상화 선물을 다 포함해서 약 400여 장 정도를. 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으로 갔던 나라가 이제 미얀마라고 네. 했었죠? 미얀마에 대한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네, 아무래도 첫 나라였기 때문에 첫 그림이 시작했고 첫 초상화 선물이 시작됐던 곳이라서 되게 좋은 인연들이 아직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요. 네. 네, 잊을 수 없는 곳이죠. 네. 근데 왜 하필 네. 첫 여행지가 미얀마였던 거예요? 아, 원래 네. 이제 여름이라는 계절을 타서 짐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루트를 선택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편에서 이제 경유지가 태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국에서 바로 미얀마를 넘어가면서 이제 미얀마를 먼저 하게 된 것이죠. 경유지 때문에 네. 그랬군요. 거기서 예. 있었던 뭐 남다른 에피소드,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일화 같은 게 있을 것 전체 같은데요. 전체 여행에서요? 미얀마에서. 아, 미얀마에서요? 제가 여행을 하다가 어떤 보트 투어를 하게 됐었는데 네. 보트 투어. 네, 거기에 어떤 아저씨, 되게 허름해 보이고 허술해 보이는 한 아저씨가 같이 참여를 했어요. 단 둘이 보트 투어에 참여를 해서 하루 종일 많은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미국 나사의 과학자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행을 같이 며칠간 했었는데 네. 정말 아빠처럼 챙겨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그분이 저의 첫 번째 초상화 주인공이. 그렇군요.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요. 예. 네, 정말 소중한 인연이죠. 그러네요. 대단합니다. 쉽게 만날 수도 없는 사람. 예. 일상에서는 쉽게 생각하지 힘든 인연을 여행을 네. 통해서 많이 만들어낸 것 같고요. 네. 46개의 국가를 다니다 보면은 좋았던 여행지, 뭐 힘들었던 고생이었던 여행지 있을 텐데 가장 막 꿈만 같았던 그런 여행지 어디였어요? 아, 아프리카 대륙이 좋았는데 그 중에서 마다가스카르가 네. 저희 가장 좋아하는 나라. 익숙지 않은 곳이에요, 저희는 사실. 어떤 점이 그렇게 좋던가요? 우선 저는 그 여행의 중심이 막 여행지라기, 막 관광지라기보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다가스카르가 아무래도 그 여행지로 유명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외국인을 보는 그 시선이 되게 호기심 가득한 시선이에요. 그리고 네. 그게 너무 순수해서 제가 그 마다가스카르 언어나 프랑스어를 잘 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항상 너무 많이 도와줬고 예,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던 곳이어서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 지금 중간중간 나왔던 그 초상화가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그렸던 그런 네. 그림들인가요? 네, 마다가스카르에서도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그렇군요. 그렸어요. 저희는 마다가스카르 하면 이제 영화 제목으로 접했던 그런 도시인데 네. 참 많은 추억에 남았던 그런 여행지였던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뭐 재밌었던 네. 에피소드 있었나요? 되게 강렬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네. 케냐에 있었을 때 케냐? 예, 네, 제가 나이로비에 되게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었어요. 위험한 데 아닙니까? 네, 거기 나이로비가 굉장히 되게 위험한 곳인데 예, 예. 제가 도착을 했을 때 숙소를 못 찾아서 헤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되게 하이에나처럼 공격을 하거나 훔쳐보려고 되게 많이 주변을 돌았었어요. 예, 그러다가 예. 어떤 흑인 아주머니가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잡으면서 도와주겠다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저를 이제 집으로 데려가 주셨는데 그 집이 판자촌이었어요. 좀 살림이 좀 부족한. 굉장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손님이니까 그 늦은 시간에 밥도 차려주시고 야. 자기 침대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저를 돌봐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막 바퀴벌레가 다니는 되게 말하자면 좀 더러운 집이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며칠을 많이 묵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깨달았죠. 왜냐면 가난한데도 가난하다고 못 베푸는 게 아니구나. 예,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하네. 네. 그러니까요. 네. 예, 아무튼 뭐 그분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상대가 민폐 끼친 행동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분의 그 따뜻한 마음을 느꼈기 네. 때문에 예. 네. 그분께 혹시 뭐 어떻게 영상 편집까지 힘들더라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요? 아, 그때 정말
로즈메리 아줌마거든요. 네. 로즈메리, 예, 네. 로즈메리 아줌마 아니었으면 근데 무슨 일 당했을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때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좀 이런 마음만큼은 충분히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블로그도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 블로그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해외에서 양념치킨을 먹었던 이런 기억이 나요. 네. 우리의 양념치킨? 네. 제가 멕시코라는 나라에서 정말 많은 인연을 만났었어요, 특히. 네. 근데 멕시코에서 유릭이라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예. 그 분이 저를 호스트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때가 당시 한국 추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유릭한테 아저씨 저 오늘 사실 한국 추석이에요. 지금쯤 가족들은 다 모여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예. 했는데 그 아저씨가 아 그래 수려 너는 한국 음식 중에 무슨 음식이 먹고 싶어? 그래서 제가 아 저는 양념통닭 아니면 불고기 다 먹고 싶은데 그게 먹고 싶다고 말씀을 네. 드렸어요. 네. 더니 그날 회사를 중간에 다 정리를 하시고 네. 유튜브로 양념통닭 만드는 방법을 찾으셔서 우와. 그 재료를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 그냥 전화로 시켜먹는 건데. 네. 한국에서도 양념통닭은 집에서 안 해먹잖아요. 한국인들도 네. 좋죠. 그래서 닭을 사오셔서 네. 다 튀김을 묻혀서 튀기시고 태국 소스로 최대한 한국 소스처럼 비슷하게 해서 아몬드까지 네. 갈아서 올려가지고 제가 양념통닭을 멕시코 분에게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네.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궁금하고 또 참 신기한 게 어쩜 이렇게 한국 사람도 아니 외국인들에게 그렇죠. 이쁨을 받았을까가 궁금해요. 네. 좀 성격이 잘 다가가는 성격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왜 그럴까요? 글쎄요. 예. 저 사람 만나는 걸 워낙에 좋아해서 예, 예. 또 외국이다 보니까 더 마음이 오픈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 할 때 쉽게 재미 장난도 치고 그리고 제가 초상화를 선물해 드리면서 더 쉽게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죠. 예. 언어 실력이 뒷받침 됐나 봐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의 생존 영어 수준이었는데요.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영어를 예. 쓰다 보니까 지금은 예. 그래도 많이 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많이 늘었겠어요. 그래도 물길량이 네. 전생에 혹은 부모님이 그렇죠. 덕을 많이 쌓으셨나 봐요. 맞아요. 이렇게 여행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네. 것만큼이나 참 행복한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행 하면서 하루하루 일과는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여행을 할 때 여행지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네. 예, 많은 경험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루 이틀이면 여행지를 다 볼 수 있다는 곳에서도 한 달 이렇게 있었던 적도 많고요.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걸 되게 중시했었어요. 22개월이라고 하면 이제 육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 기간 길잖아요. 동안 외국에 있다 보면 왠지 생판 모르는 곳에서 향수병이 너무 좀 지독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향수병이 당연히 왔었고요. 예. 그래서 그 향수병을 때문에 그림을 중간에 중단했었던 적도 있었고. 네. 예. 근데 정말 너무나도 다행히도 그 때마침 향수병이 걸릴 쯤에 저를 향수병으로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면서 조금씩 겪어나가고 이겨나가고 그랬군요. 그리고 여행 도중에 부모님도 잠깐 만난 적이 있었다고요. 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스페인에 있었을 때요. 네. 저희 가족들이 저를 너무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서 정말 짧은 시간 한 3, 4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그거를 감당하시고 그걸 나오셨어요. 스페인으로. 직접 딸을 보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때 캐리어를 두 개를 갖고 오셨는데 네, 네. 하나는 그냥 짐이시고 하나는 다 한국 음식으로 가득 채우셔서 갖고 오셔서 스페인에 있었는데도 계속 매일 한국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마 이제 그 힘을 받아서 또 나머지 기간 동안 여행을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그림도 굉장히 400여 점을 이제 그렸다고 했는데 그쵸. 매일매일 그린 건가요? 그림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네. 예. 여행 초반에는 아무래도 열정과 막 의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거의 매일매일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유럽에 도착했을 때 약간 그림 권태기 같은 게 와서 네. 그때는 점점 약간 3일, 5일 이렇게 늘어지다가 네. 다시 남미로 가면서 활기를 되찾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독특한 느낌이 있죠. 재료를 현지에서 조달했다고 하는데 그럼 샀어요? 현지에서 물감 같은 거를? 네, 한국에서 나갈 때는 아무런 재료도 없고 같고요. 그 현지 도착할 때마다 재료를 사서 그래서 지역색이 조금 느껴지는구나. 네. 대단합니다. 너무 예쁜데요? 네. 그림 좀 계속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와. 그림 설명도 좀 들어볼까요? 이건 뭐예요? 이건 제가 멕시코 모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풍경들을 하나씩 포착을 해서 또 그린 것도 있고 그림 느낌이 상당히 독특하고 그래요. 너무 예쁘죠. 또 한 사람이 그린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느낌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 그림들 그러면은 400장을 다 쌓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종이가 쌓이면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요. 그래도 쉽게 찰 텐데. 네, 그래서 한 이 정도 두께 정도 됐을 때마다 딱 패킹을 해서 보내는데 저는 이제 해외 우편을 잘 못 믿어요. 몇 번 당한 적도 있고 해서 가방도 없어지고 이런 적이 있어서 여행을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여기가 마지막 여행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요라는 그런 소식 들으면 정말 죄송한데 이거 지금 제 한국에 도착했을 때 지금 집으로 착불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을 해요. 이제 그러면 거의 100% 물론이죠 하면서 저를 부탁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진짜 여행을 하는 내내 수호천사 같은 분들이 곳곳에 너무나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행 중에 그린 그림이 무려 이제 400여 점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그림은 어떤 걸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너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 없어지고 두 장만 소장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갈라파고스에서 그렸던 그림 하나랑 쿠바에서 그렸던 그림이 꼽히거든요. 한번 소개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그림 갈라파고스에서 갈라파고스에서 그렸던 그림은 제가 갈라파고스 도착했을 때 정말 독특한 새를 봤어요. 이거죠? 네. 그 발이 정말 물감으로 칠해놓은 것처럼 파란색 새였거든요. 그 이름이 파란발풀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딱 봤을 때 그 파란 하늘이랑 바다를 담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거꾸로 뒤집어서 발을 크게 넓혀서 그린 후에 그 안에다 이제 바다랑 하늘을 그려 넣었었거든요. 대단한 그림이고 아이디어도 아주 또 남다르고. 쿠바에서는 어떤 거 그렸어요? 쿠바에서는 체게바라는 인물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체게바라. 그래서 그 인물을 스케치북에 담고 싶은데 그림이 아니라 좀 독특한 방법으로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바나에 있는 신문을 모자이크로 찢어서 스케치북에 붙여서 그 체게바라를 제가 이건 그린 게 아니네요. 모자이크로 붙여서 만든. 그래서 보통 다른 그림들은 똑같이 그리면 똑같이 그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작업의 그 재료의 특성상 정말 유일하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와. 똑같은 그림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참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림도 많이 그리고 배운 것도 너무나 많았을 것 같아요. 느끼고. 그렇죠.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 사실 그림이 좋아서 떠났던 거였는데 그림보다 더 많은 걸 얻고 온 게 사실이에요. 이제 세계 사람들 만나면서 부자든 거지든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게 정말 살아있는 그 베스트셀러 이야기책 같다는 생각도 너무 많이 했고 사람들의 인생이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소통할수록 내 가치관도 확고해짐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그림이 이제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구나 되게 많이 깨닫게 그런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엄청나게 값진 경험을 지금 20대 때 해냈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물길량의 인생이 더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여행의 힘든 여행에 숨겨진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 가족분들이 과연 허락을 했느냐부터 저는 궁금하네요. 사실 제가 둘째 막내라서 집에서 걱정이 되게 많아요. 항상 장난꾸러기고 어디 틀지 몰라서.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위험하니까 절대 안 된다 하셨었는데 제가 고집이 좀 한 고집이 있어서 좀 휴학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었어요. 이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조금 반 정도 허락을 하셨고 제가 여행을 떠나기 전 그 해 여름에 아무래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중앙아시아랑 러시아를 혼자 여행을 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쉬운 여행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 혼자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부모님 보세요 저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이건 네 운명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허락을 해주셨죠 마지막에 허락하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 게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금쪽 같은 딸을 혼자 한 2년간 해외로 보내는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자리에 빌어서 부모님께도 좀 한마디 해볼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허락을 최고의 서포터인데 사실 부모님 사실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혼자서 22개월 갔다 온 저보다 그것을 허락해 준 부모님이 더 용감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잘 하셨습니다. 그래요. 참 멋있네요.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면서 아까 이제 금전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2,500만 원 정도를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일한 이야기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한국에 있었을 때.
휴학을 하기 전에 학교,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실기 고3 애들 실기 강사로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돈을 모아왔고 네. 그다음에 휴학을 한 후에 바로 이제 디자인 의료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잡일들을 하면서 돈을 모았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한 반년 정도는 벽화 알바 일당 받으면서 벽화 알바도 해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디자인 외주도 저렴한 가격에 근데 많이 하면서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거. 그 일을 엄청나게 찾아서 많이 했네요. 네. 네. 아무튼 그 종잣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여행 현지에서 좀 부족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만약에 부족할 때는 어떤 노력들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계속 지출만 하니까 어디서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땅히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마다가스카르, 제가 좋아하는 나라 그 마다가스카르에 있을 때 정말 마음에 드는 가방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 이 가방을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에 네. 저렴하게 막 싸게 싸게 깎아서 가방을 잔뜩 사서 카고로 항공편으로 밀라노에 보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개월 정도 뒤에 밀라노에 도착을 했을 때 가방들 지금 화면에 제가 그걸 보냈던 가방을 친구한테 받아서 밀라노 그 이탈리아 친구한테 보냈었거든요. 그 가방을 받아서 이제 그 예술대학 그 작은 길거리 앞에서 흑인 아저씨들이랑 불법 거리 네, 그래서 그걸 팔아서 한 5일 정도 장사를 했었는데 그걸 다 팔았었어요. 얼마 남겼어요? 그때 한 4, 500유로 정도 벌었던 것 같습니다. 여행 도중에 돈도 벌기도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예, 대단해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뭐 2,500만 원이 만들어낸 기적과 또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와서 딱 생각해보면 여행 통해서 가장 큰 깨달음이 뭐예요? 사실 정말 다른 사람한테는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림을 저 혼자 그리긴 했지만 사실 초상화를 그리면서 소통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행복했고요. 그 백예장의 초상화가 저한테 가져다준 행복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 감사한 거 그리고 이제 정말 힘들게 여행을 한 만큼 정말 작은 거에도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지금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그 제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국을 떠나기 전과 이제 지금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한국 떠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해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 스트레스도 있었고 근데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행복이라는 욕구가 사실 너무 커졌어요. 내가 행복해야지 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맞춰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행복한 길, 그래서 취업이라든가 어떤 스펙보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해야지 그런 욕구가 많이 커졌어요. 그렇군요. 정말 삶의 목표를 새로 세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입시 때문에 미술을 했던 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림에 대한 기준도 좀 달라졌죠? 네, 옛날에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줘야 되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었는데 이제는 진심이 묻어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고 그리고 그 그림을 제가 진심 있게 그렸을 때 다른 사람들도 보는 사람도 그걸 느끼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그 기준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임하는 자세도. 지금 이렇게 많은 걸 깨달았지만 사실 이제 여행을 준비하면서 아니면 여행을 하는 도중에도 이제 친구들과 조금 나를 비교하면서 아 친구들 취업하는데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불안함도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겠냐라는 말을 가끔 들었었는데 정말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즐기고 재미있게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게 불안하지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아무래도 좀 자유분방한 성격이라서 그렇게 딱 정해진 취업의 길이 저에게 약간 숨막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왜 굳이 출근할 때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나? 난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느리더라도. 그래요. 확고한 신념이 있고 또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힘도 있고요. 우리 물길량이 생각하는 젊음, 청춘 뭘까요? 제가 지금 여행을 다녀와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장기 여행 같은 것 같아요. 정말로. 청춘은 장기 여행이다. 여행을 하면서 매번 느꼈었는데. 사실 장기 여행을 하다 보면 무뎌져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무뎌지게 되고 힘든 일도 지금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은데 나중에 며칠만 지나고 보면 그때 힘든 건 정말 에피소드가 되고요. 정말 그때 그 즐거웠던 게 얼마나 행복했던 건지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게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청춘이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원하고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걸 최대한 깨닫고 느끼면서 힘들어도 부딪힌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장기 여행이 아닐까. 그래요. 네. 지금 많은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는 청춘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한마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해보고요. 네. 우리 물길 양의 앞으로의 꿈이 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네. 네. 저 지금 사람들이랑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네. 책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책을 쓰면서 전시도 할 예정이고요. 네. 어떤 걸 구체적으로 딱 해야겠다라는 거는 모르겠지만 계속 제 그림을 통해서 뭔가를 전하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물길 양이 직접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넓고 푸르고 맑은 바다 같은 넓은 길로 만들어지길 우리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뜻하는 바 모두 이루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